식사 맞죠? 10개 준비해 왔나요? 오케이. 시작해 보세요. 스네이즈? 뭐라고요? 스네이즈? 스네이즈? 오케이, 하나씩. 스. 스. 네. 느. 에? 즈. Sneeze. Sneeze가 아니고요, sneeze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Sn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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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Sneeze.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거 얘기합니까? 이거 둘이 다른 거 같은데요. 이는 항상 이 되고요. 이 A는 이에 예, 그래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는 스니즈 스니즈 하나씩 S는 스즈 중에서 스 스. 그다음에 N은 항상 네 느. 이는 항상 이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스니 스니. Z는 항상 지 응? 지 Z. sneeze E는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다 합쳐서 sneeze sneeze. 오케이. 소리 sneeze sneeze. 쓰기 s n e jet Z가 아니고 글자 이름 원래 정확한 이름은 Z입니다. Z. 이건 G고요. G. sneeze 얘는 Z예요. Z. z 그다음 마지막 소리 안 나는 e 그래서 합쳐서 소리 sn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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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smile smile 하나씩 스 스, 마 무. 이 r 그래서 스밀 스밀이네요 sneeze 오케이. 스밀인가요 그러면? 스밀이던가요? 아니 스마일인데 스마일. 스마일인데요? 그 아이로까지 고쳐야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 얘기 하겠죠. 또 얘기해야 되냐고. 그쵸? 다 합쳐서 소리? 스마일. 스마일. 하나씩. S는? 스즈. 중에서? 스. M은 항상? 무. 무. I는? IEO. IEO. 중에서? I. L은 항상? 을. O. E는? 스마일. 이에오 인데 여기선 소리 안 나고 대신에 아이가 아이 되게 해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소리 스마일 스마일 쓰기 S M I L E 소리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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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마트 스마일 하나씩 스 스. 마무 스마일 어트 합쳐서 스마트 스마트 S는 스즈 중에서 스 M은 항상 메 여기까지 소리 스메 스마. A는 에에아오 A에 아오 중에서 아 아.
그래서 몇 가지 소리? Small. Small. 아는 동사함? Or. Or. 튀는 동사함? T. 다 합쳐서?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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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뭐예요? Mart. Mart. 롯데마트, 이마트 할 때 그 Mart. 이렇게 하면? Art. Art. 미술, 예술. 이런 뜻의 art 알죠? 네. 오케이. 그래 소리. Smart. 쓰기. S M A R T. 소리.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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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소리. 스밀? 스밀? 스마트. 하나씩. 스. 스. 무. 에. 응. 이. 그럼 합치면 뭐 돼요? 스멜리.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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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처음 했는 거랑 달라집니까? 어? 똑바로 읽기 연습 안 했단 얘기죠? 어? Smelly. Smelly. Smart. 여기 했는 대로가 맞고요. S는? Sizz. 중에서? S. M은 항상? M. 효과의 소리? Sm. Sm. E는? E에. E. E. O. 중에서? E. 그럼 여기까지? Sm. Sm. L, L은 항상 을. 을. 몇 가지 소리? Smell. Smell.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I, E 짤막 중에서 E. E. 그래서 다 합쳐서 Smelly. Smelly. 얘는? Smelly. 응? Smelly. 뭐라고? Smelly. 얘 Belly야? 그럼 이거는? Smelly. 이건 뭐야? Belly. 이게 다 합쳐서 뭐야? Smelly. Smelly. 그럼 얘는? Belly. Belly. 그럼 얘는? 밀. 어? 갑자기 밀이 돼요? 여기 시컨 E가 E 소리 내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E 소리 냅니까? 다 합쳐서 소리가 뭐야?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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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Smelly. 당연히 Melly. Melly. 그럼 얘는? Melly. Mel. 뭐, 매, 아 얘도 Melly고 얘도 Melly야. 그럼 얘는 뭐 재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응?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멜리라는 소리를 내려고 Y를 왜 씁니까? 멜? 뭐라고? 멜? 그럼 당연히 멜이지 멜. 어, 얘가 무 소리 내고 얘가 에 소리 내면 여과의 소리는 뭐? 멜. 멜. L, L은? 응. 그럼 얘 소리는? 멜. 멜. 거기다 Y 붙이니까? 멜리. 멜리. 제일 앞에 S까지 있으니까? 스멜리. 스멜리. 소리? Smelly. 쓰기? S M A E A L 한 개 더 이니까 아빠랑 참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너 지금 이제 A가 내는 소리 네 개 얘기해 줘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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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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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다음 E가 내는 소리 세 개. E, A, O. E, A, O인데 너 지금 A하고 A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 A하고 A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스멜리는 이렇게 연습했는데, 에 소리 내는 에, 이가 갑자기 A로 바뀌고, 이 소리 내고 있는 Y가 갑자기 I로 바뀌고, 이건 뭐야 도대체? 응? 그리고 내가 ALL은 항상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벨이야? 이거 공이란 뜻의 볼 아니야? 볼? 볼. 볼. 그리고 내가 ALL이 항상 무슨 소리 낸다고 얘기해줬는데. 올 된다 했어, 올. 그럼 이건 스몰리네, 스몰리. 어? 이거 뭐야? 이게 작은이란 뜻의 스몰이네, 스몰. 이게 스멜 소리 낼 수가 없어요. ALL. A는 원래 A, E, A, A, 어 소리를 갖고 있지만 ALL 덩어리는 항상 뭐가 된다? A는 O 소리 안 갖고 있어요. A 자체는. 근데 ALL이란 덩어리가 되면 O 소리를 냅니다. 에이. 제대로 된거 맞나요?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바빴어요? 네. 뭐 한다고 바빴어요? 뭐 선거 그 준비도 하고 요즘 선거. 숙제도 많이 남. 그래도 할건 해야죠. 헤이, 네, 열심히 외우긴 했는데. 모여서 내는 소리. 스켈레톤? 뭐라고요? 스켈레톤? 스켈라톤. 어디서 스켈레톤. 게임할 때본적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 하나씩 네. 스 크 에 오 에 트 오? 뭐 오라 치자 그 다음에 느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스케 여기까지 소리 스케어 여기까지 소리 스켈레 스켈레 스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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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소리 톤톤토 스켈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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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스켈레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스켈레톤인데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보자. S는 S, Z 중에서 스 K는 크 그래서 여기까지 스크 E는 이에오 E, E, O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대표 소리야. 대표 힘 소리 빠졌어요. 대표 소리 대표 소리지.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 소리는 E, E 하면서 소리 낼때 힘이 들어요. 근데 얘는 힘 빠졌어 힘 빠졌죠. 여기서 센 소리, 힘든 소리를 내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 됐어? 스케. 스케 거기다가 얘 붙이니까 스케어. 스케어 스케어. 스케어 자, 이도 원래는 에 소리 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줘 써버리는 바람에 힘 빠졌어. 스켈러. 스칼로 스켈러. 스칼로 T는 항상 트 T. 스켈럿. 스칼로 스켈럿. 스칼로 오케이, 오는 원래 오, 우, 오, 오, 아, 아, 어. 어인데 여기까지 소리 내는데 힘들어. 그래서 여기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켈러터. 스켈로터. 스켈러터. 스켈로터. 스켈레토라고 해도 되겠지만 스켈러터. 스켈로터. 그래서 항상 느 소리 내는 느 그러니까 스켈러톤. 스켈로터. 스켈러톤. 스켈로터. 스켈로터. 오케이. 역덕이란 뜻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켈레톤 스켈레톤 네 S 에스 크 크? K K 오우 N과 A A? 또 저런다 또 저래 E 이게 이겁니까? A 이게 E
여기까지 소리. 스켈레? 스케울, 스케일. 스케일. 을 소리로 끝이 나야 될 겁니까? 을 소리 나는 L까지만 썼는데. 스케일러. 스케일러. 아, 참 미안. 스케일. 스케일. 그럼? 그 다음에 오니까. 어 소리 나는 거 너무 많아. 어 소리 나는 거. A도 A, E, A, O. E도 E, E, O. I도 I, E, O. O도 O, O, A, O. U도 O, U, U, O. 어니까 라고 해서는 부족해요. 네가 아까 전에 스켈레 라고 소리 날 것 같다 했죠. 스켈레. 어 스켈레 라고 소리 낼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스켈레 라고 소리 낼 거야. 네. 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소리를 정성껏 소리를 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대표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내.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어떤 부분에서 대표 소리나 내 이름을 불러줘 해버리면 나머지 소음, 나머지 소리들이 힘이 빠져서 다 어를 만들어 버려. 스켈러, 스켈레가 아니고 스켈러, 스켈러, 스켈레 할 것만 같아. 근데 스켈러, 스켈러. 그다음 T, T.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뭔데? 네가 아까 스켈레톤이라며. 스켈레톤. 톤. 그래. O N. 그래. 스켈레톤 할 것 같은데 스켈레톤 한다고. 스켈레톤. 오케이. 어느 게 힘이 덜 들어? 스켈레톤이 힘 덜 들어? 스켈레톤이 힘 덜 들어? 두 번째. 그래. 영어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예정에 없이 와서 길게는 좀 해주기가 힘들고요.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10개 쓰기 연습했는 걸로 쓰기 시험 대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